자기들 쪽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춤 동작이었어요. 지금부터 10년 뒤가 되면은 지금보다 예술 대학이 더 늘어 있을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똑같은 말 실력에, 똑같은 춤 실력에, 똑같은 외모에 키면은 다 똑같이 없어. 이등은 기억해 주지 않아. 나 출발했지. 아무 이등에 봤지.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우리 스트릿 댄서들이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하라고 배우고. 나 다들. 파이팅 열심히 하세요. 절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한 거 춤 쪽으로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따라와줘서 저도 굉장히 에너지를 얻었고요. 저는 이런 언더그라운드의 힙합을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정말로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레슨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모두 엄청난 열정과 패기와 끈기와 모든 걸 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따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고등학생들의 어떤 열이나 눈빛이 매 학기마다 좀 다른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. 저번 학기와는 또 다르게 이번 학기 친구들은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눈빛에서 굉장히 좀 어떤 열의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또 다음 학기에 또 어떤 친구들이 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서울종합예술학교를 찾으신 여러분들 스트릿댄스의 뜨거운 심장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베이시.